최영도 씨가 다르지. 좋아하는 노래 베스트 3 중에 네. 버스커 버스커 노래가 세 곡 중에 두 개가 있다고. 오, 어떤 노래? 그렇죠. 그러니까. 네. 뭐예요? 벚꽃 엔딩이. 여수 밤바다는 노래. 아, 여수 밤바다. 근데 네. 그게 장범준 노래인지는 몰랐다면서요? 몰랐죠. 아. 오늘 정말 제가 좋아하는 아워 함께 하니까 아. 너무 좋아요. 네. 그리고 감사합니다. 벚꽃 엔딩 같은 건 저도 곡을 쓰지만 참 명곡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주 그 정말 한번 보고 싶었는데 우리 만나게 됐네. 반가워요. 아니, 루이도 좋아하고요. 사나이 트위스트도 좋아. 아, 이것도 좋아하고. 아, 이거 보기 좋습니다. 삼바도 좋아. 우리는 만날 수밖에 없는 운명이네. 삼바 여행. 벚꽃 엔딩인데 여수 밤바다는 가끔 이제 여수에 가고 싶다 뭐 이런 사람도 좀 드시고 그랬어요? 여수는 아. 제가 그 여수 엑스포 할 때 자주 갔죠. 아. 이 노래 들으면 정말 여수 잘 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예. 특히 아. 갓김치 생각이 나요. 아, 갓김치. 예.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곳이 백야도라는 데가 있는데 백야도. 아마 전 세계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아. 일출을 볼 수 있는 곳이 거기요. 진짜 예뻐요. 은퇴하고 나서 거기서 좀 사실 생각이 있어요? 그런 생각은 없어요. 그래 생각은 없어. 이 대원이 좋죠? 예. 그냥 한 번씩 가면 좋은데 그렇게 아름다운데 왜? 이 대원이 정들었어 어떤 그죠? 이 대원이 좋죠. 네, 네. 일단 교통이 편리해. 네. 강북, 강남 이렇게 가기 좋아. 우리 저기 심지어 씨가 오늘 저 서른 도시가 나온다니까 엄청 흥분하고 아, 네. 어, 서른 도시 엄청 좋아하세요? 어떤 면에서? 잘생기셔서 저 진짜 어렸을 때 네, 제가 어렸을 때 보면은 뭐 물론 뭐 태진아 선배님이나 송대관 선배님 다 있으시면 항상 뭐 친구들끼리 물어보잖아요. 누가 좋아 이런 거 하잖아요. 항상 아, 서른 도시 네. 아, 오늘 팬들 제대로 초대해. 팬들 예. 우리 자주 만나서 밥 사줄게. 서른 도시 노래 중에 뭐 즐거운 노래가 있어요? 옛날 어렸을 때는 그냥 뭐 다 함께 차차차 뭐 이런 다 함께 차차차 그걸 제일 좋아했었던 원래 제일 이제 처음에 그 시작한 노래가 뭐 전국 너무 저기 나침반이라는 노래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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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노래가 아, 그건 이제 술 드신 분들이 가장 좋아했던 노래 정도로 갈까요? 미아리로 갈까요? 술만 취하는 그 노래는 너무 나침반 정양리로 갈까요? 미아리로 갈까요? 형님 편곡도 너무 좋아요. 편곡도 진짜 좋아요. 제가 얼마 전에 이상가족 찾기 83년도 화면을 봤어요. 진짜 형님 머리를 이렇게 길게 하고 있더라고요. 약간 좀 그죠? 이덕화신 느낌으로 해가지고. 근데 성격이 약간 좀 이상가족 하면 그 슬프고 참 우리 남북 그래. 아니, 그 머리를 왜 보고 있어? 우리 사연 보다가 그 사연 보다 갑자기 형님이 딱 객석에서 노래하시는 거예요. 객석에서 근데 헤어스타일이 달라지 그때 너무 자연스러운. 참 성격이 이상하다.